되지도 않는 편이 박차래. 와, 경치 좋아요. 지금 바로 옆에 그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어. 지금 야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가 갑자기 폐교가 되면서 학생들이 좀 뭔가 좀 많이 억울한 것 같아. 그 억울함을 야, 잠깐만. 이 그릇 유리 깨진 거 보세요. 유리 깨진 거 보세요. 이 돌멩이 떠진 거 아니에요, 이거? 보세요. 다른 유리는 다 멀쩡한데 여기 막 이렇게 깨졌잖아요. 이 돌멩이 떠진 거 아니에요, 혹시? 학생들이. 이것도 그렇잖아. 고의로 깬 것 같잖아. 이거 저런 것도. 여기가 위치가 보니까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것 같은데. 뒤에도 건물 또 있다. 보세요. 뒤에도 건물.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, 대학교 이게. 이리로 내려가구나. 아씨, 내려가기 싫은데, 여기는. 깨끗한데? 깨끗한데, 이렇게. 일단 폐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 중간 위치네. 뒤에도 있네. 내부는 굉장히 깨끗해. 진짜 얼마 안 됐어요, 이거. 폐교가 된 지.
야, 여기가 좀 무서운데. 야, 여기 무섭다, 진짜. 이 시간에도. 사람 있는 거 아이가? 어, 사람 있는 거 아이가, 진짜? 아니,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자, 여러분들, 내가 이쯤 되면 하는 멘트 아시죠? 이쯤 되면 내가 하는 멘트 모르세요? 어째 사람 있는 것 같아, 진짜. 야, 인기척이 느껴지는데? 숙자 씨 계세요? 숙자 씨! 자씨! 와, 지린다, 지려. 와, 이상한 냄새 난다, 이 방에서. 조심해야 돼, 그래도. 오, 씨, 문 안 열린다, 이거. 이건 문 안 열려. 아, 여기는 괜찮은데. 여기도 옆에 건물에 비하면 조금 을씨는 쓰는 분위기가 있는데, 그래도, 어, 그래도 그렇게 폐교가 된 지도 오래된 것 같지 않아, 여기도 역시. 많이 어지러 놓고 갔어 보니까. 잠깐만, 여기 기숙사 있나? 아닌 것 같은데. 학생들이 사용했던 건데, 기숙사였나? 기숙사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. 학생들이 사용했던, 생활을 했던 흔적은 있네요. 보니까 기숙사가 맞네. 확실히 학교는 기숙사가 제일 지려보면. 글쎄,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숙사가 제일 지려요. 아, 이건 문 잠겼다. 어? 왜 여기만 문이 잠겨놨을까? 사실 화장실이 제일 지려.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소변 좀 볼게요, 잠시만. 화장실에 왔으니까.
여기가 신학대였던 건데, 신학대. 여기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. 아까 첫 번째로 있던 건물보다, 강의실이 있던 건물보다 학교,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있던 건물이 학교 본관이죠, 거기가. 거기보다 여기가 더 무서울 것 같아. 일단 밤에 오면. 원래 기숙사가 제일 무서워, 진짜. 아, 경치 좋다. 위치가 완전 산속이에요. 어찌 보면 이 학교도. 일단 사람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.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어두워지면 갈 거란 말이에요, 분명히.